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 이상이었습니다. 이상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이번에 진학한 김요환입니다. 네. 좋아요. 안 좋은 거 같은데. 아니 진짜 좋아요. 되게 이쁘셔가지고.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. 아. 네. 네, 그래서 되게 좋아요. 네.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, 아니 중학생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. 생명과학 쪽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, 이제 생명과학 쪽 분야는 이제 발전을 하는데, 생명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수익도 적고 그리고 빨리 잘릴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과는 수의학과예요. 왜냐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연구하다가 안 되면 수의사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요. 되게 많이 자연과학과를 가는데 약간은 좀 더 보험이 있는 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교 공부, 이과에서 좋은 학교를 가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 스펙을 좀 쌓으면 돼요. 꽤 많이 하는데 논문이나 아니면은 컨퍼런스 같은 데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쪽으로 하면은 대학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뽑는 거니까 그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부 종합 같은 거를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거, 자기를 그냥 순수하게 나타내는 것보다 좀 현실적이긴 한데 대학교에서 뽑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약간 그런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예. 네. 그리고 네, 보여줄 수 있는 뭐 스펙 같은 것도 이과에서는 좀 중요해요. 과학고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로 학교를 대학을 가니까. 네.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과형 머리는 아니에요. 막 생각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쪽엔 좀 별로여가지고 그 저 같은 스타일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맞고요. 계산 수학 좋아하고 계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리 화학이 좋죠.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투과 과목이 있는데 제가 방금 재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의과를 원래 가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생명과학 2를 봤어요. 근데 재수를 하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괜히 2 과목 선택을 하지 마시고 1을 하세요. 네. 원을 해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가산점을 받는 것보다? 네. 아이고. 일단은 수의과는 예과 2년, 본과 4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예과 2년 때는 교양을 많이 듣고 공부를 좀 덜 한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열심히 놀고 연애도 하고 싶어요. 네. 너무 많아? 수지? 아니요. 잠깐만요. 진지? 아니, 있는데. 아니, 사귀라는 게 아니고. 네. 좋아하는 사람? 그냥 이상형. 아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. 어디 되게 나이는 많은데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. 네, 윤수라. 윤승아.
윤승아. 저 이제 사회에 처음에 나와가지고 생활 지식 같은 게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은행 같은 거나 아니면 주식 이쪽도 공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책을 책 같은 거 안 볼 거니까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재수를 하다 보니까 재수생보다는 나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절은 고등학생 뿐이니까 나중에는 되게 눈치가 보이거든.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너네들의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.